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뱀개구리 아저씨입니다. 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동물의 이름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 동물의 형태와 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식지를 통해 생태를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이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 녀석은 옴개구리입니다. 영명으로는 링클드 프로그라고 불리며 학명은 글란디라나 루고사입니다. 우리나라와 IUCN에서는 생물들의 보전을 위해 종들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색목록 범주를 살펴보면 최소 관심은 멸종 위험이 가장 낮고 주니어, 치약 순서로 올라갈수록 높은 멸종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옴개구리는 IUCN과 한국에서 모두 최소 관심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옴개구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옴개구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옴개구리의 크기는 주둥이 끝부터 총 배설관까지 3.5에서 5.5cm로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종에 속합니다. 등면의 바탕색은 주로 갈색과 황색을 띠며 크고 작은 불규칙한 모양의 흑색 반점들과 좁쌀 모양의 돌기들이 조밀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면의 바탕색은 회백색 또는 황백색을 띠며 흑색의 반점 무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옴개구리는 독을 가진 동물로 손으로 개구리를 만지면 피부와 돌기에서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점액질을 분비합니다. 옴개구리의 알은 불규칙한 덩어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달 사이의 접착도는 낮은 편으로 수초나 식물 잔해에 붙여져 있습니다. 유생은 갈색을 띠며 몸통과 꼬리에 뚜렷한 흑색 반점들이 존재합니다. 옴개구리 유생들은 보통 태어난 해에 변태를 하지만 늦게 부화한 일부 유생들은 동면을 한 뒤에 이듬해에 변태를 합니다. 옴개구리는 어디에 분포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지도는 옴개구리의 관찰 지점 정보를 이용해 만들어진 옴개구리의 밀집도입니다. 옴개구리가 관찰되지 않는 지역은 흰색으로, 옴개구리의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녹색으로, 밀집도가 중간인 지역은 주황색, 빨간색은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옴개구리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종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옴개구리의 주요 분포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기된 경상도 주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옴개구리가 서식하는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옴개구리가 분포한 지역의 고도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13종의 개구리들이 분포한 고도 196m보다 약간 높은 고도 범위인 234m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옴개구리는 고도 110m부터 392m 사이에 주로 분포합니다. 옴개구리는 어디에 서식할까요? 옴개구리는 64%가 산림지역, 35%가 농경지역에 분포하여 좋아하는 서식 환경은 산림지역과 농경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옴개구리가 선호하는 미소 서식지를 살펴보면 산지 주변에 위치한 논과 밭, 웅덩이, 산림 습지를 포함하여 하천과 계곡과 같은 서식지를 선호합니다. 옴개구리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옴개구리는 주로 4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며 10월이 되면 추위를 피해 동면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번식기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로 5월부터 8월 사이 주로 산지 주변 농경지 또는 하천과 계곡에서 번식을 하고 주간보다는 깜깜해진 야간에 활발히 활동합니다. 옴개구리를 관찰하고 싶다면 번식 시기인 5월부터 8월 사이 경상도의 산지 주변에 위치한
농경지나 하천과 계곡을 방문하시면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개체를 관찰한다면 집으로 데려오지 마시고 눈으로만 관찰해 주세요. 개구리들도 자신의 집 주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들을 보호, 관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물 다양성 감소종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멸종 위험도 평가를 통한 국가생물 적색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UCN과 협력하여 고유종들을 세계 적색 목록에 등재하고 있답니다. 국가생물 적색 자료집을 다운받고 싶다면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보세요. 더 많은 동물들을 보고 싶다면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체험으로 오세요. 생생체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색다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클릭하여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